무지의 반증은 이제 마음이나 몸이 아프면 와야 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하냐? 그것도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발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유전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외의 거는 청장년 때 신발의 모양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게 안 생기게 하려면 힐이 높은 신발을 덜 신고, 그리고 앞이 코가 좁은 신발을 덜 신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쉽나?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직업의 특성상 하루 종일 그렇게 신어야 되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 불가결하게 그게 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평상시에는 편한 신발을 신어. 그냥 일반 편한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신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식장 같은 데 갈 때만 또 잠깐 이쁜 신발 신고, 또 면접 볼 때 이쁜 신발 신고, 회사에서 잠시 이쁜 신발 신고, 그 외에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 그러면 그 특별한 때 빼놓고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그 뒤꿈치에 힐이 높지 않는, 앞에 볼은 충분히, 발가락을 좁히지 않고 볼이 충분한, 그리고 뒤꿈치는 높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가 직업의 특성상 힐이 높고 볼이 좁은 신발을 오랫동안 신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 그러면 본인이 저녁에 집에 가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얘를 저녁에 저기 할 때마다 그 TV 볼 때마다 얘를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잡아당겨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잡아당기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만약에 이렇게 하는 보조기 같은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시든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게 있어요.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예방을 말씀드린 거예요, 생기기 전에. 근데 무지 예반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은 통증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무지 예반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여기 사이에 끼는 게 많이 있죠. 우리 제품이 이 사이에 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생긴 상황에서 이 사이에 끼는 제품을 아무리 오랫동안 차더라도 이렇게 된 무지 예반증이 이렇게 돌아오지,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사이에 끼는 건 여기가 아픈 분들 있죠. 무지 예반증 때문에 아픈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사이에서 끼고서나 양말을 신으면 상대적으로 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덜 아파요. 이것 때문에 끼는 거예요. 즉 통증 완화 목적으로 이 둘 사이에 끼고 양말도 신고 뭐 그렇게 하면서 끼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미 무지 예반증이 있는 분들이 이 사이에 끼고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교정이 되지 않아요. 이미 생긴 무지 예반증은 교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니고 조금 많은 분들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많은 환자분들이 그 사이에 끼는 게 교정의 효과가 있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사이에 끼는 건 무지 예반증 환자에서 통증이 있을 때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기간 동안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